셔틀콕을 라켓으로 치는 것을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셔틀콕을 날리는 방향에 따라 총 6가지의 스트로크로 나누어집니다. 클리어, 스매시, 헤어핀, 드롭샷, 드라이브, 푸시 등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트로크 잘만 하면은 배드민턴 그냥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스트로크에는 어떤 기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는데요. 네. 맨 처음 이제 클리어라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클리어는 상대 백바운드 라인까지 길고 멀리 쳐보내는 기술인데 네. 이 클리어에는 하이 클리어와 드리븐 클리어가 있습니다. 클리어는 셔틀콕이 상대 백바운더리 라인까지 높고 멀리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기술로 스트로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입니다. 하이 클리어는 최대한 높고 깊숙이 쳐서 상대방 백바운더리 라인 가까이 수직으로 낙하하게 하는 기술이며 드리븐 클리어는 하이 클리어보다는 낮지만 라켓이 미치지 못할 정도의 높이로 빠르게 코트 깊숙이 보내는 기술입니다. 클리어의 기본 동작을 살펴보면 우선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몸의 중심을 뒤쪽에 두고 스윙 자세를 하는데 이때 왼손을 들어 셔틀콕의 위치를 가늠하도록 합니다. 백스윙 시 오른발 뒤꿈치를 들면서 왼발은 바닥에 밀착시키고 몸의 중심을 가운데로 이동시켜줍니다. 임팩트 시 손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몸의 방향은 네트 쪽을 향하며 팔은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드리븐 클리어는 하이 클리어보다 조금 앞에서 임팩트해주면 됩니다. 클리어는 자신의 자세가 흐트러져 재정비가 필요할 경우 상대의 백코트 후방 깊숙이 높게 날려보내 자신이 정비할 시간을 갖고 또한 상대를 코트 후방으로 보내 유효한 공격을 하지 못함과 동시에 기회를 봐서 상대 코트에 결정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네트 가까이나 홈 포지션에서 백코트로 후퇴시켜 체력 소모를 늘릴 수 있는데 특히 네트 근처와 백코트를 번갈아가며 보냄으로써 상대의 체력을 소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스트로크 기술입니다. 제가 잘하는 스트로크는 스매싱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키가 있고 파워가 있다 보니까 네. 가장 잘하는 스트로크는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스트로크는 스매싱입니다. 점프를 높게 해요. 점프를요. 그러니까 키도 큰데다가 점프를 높게 하면 상대가 당황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꽂으니까 더 당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노하우는 점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매싱에 주의할 점 내지는 뭐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스매싱에서 가장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단 팔이 굽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팔이 굽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파워가 약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스매싱 할 때는 어깨, 허리, 손목이 하나가 돼가지고 동시에 해주시고 네. 거기다가 이제 높게 점프를 하게 되시면 더 꽂아지게 되겠죠.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스매쉬는 높이 떠오른 셔틀콕을 강한 힘과 스피드로 상대방 코트에 거의 직각으로 치는 스트로크이며 강한 스매쉬를 위해서는 셔틀콕을 반드시 몸 앞에 두고 스윙을 해야 합니다. 스매쉬의 스윙 방법은 클리어와 비슷한데 임팩트 순간에 밑으로 내리꽂는다는 생각으로 손목을 이용해 강하게 내리치면 됩니다. 풀 스매쉬는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 점프와 함께 팔의 움직임을 크게 하는데 백스윙 시 팔을 충분히 뒤로 뻗고 원을 크게 그리면서 마무리 동작으로 이어지게 하면 됩니다. 하프 스매쉬는 손목만을 이용해 임팩트 순간 짧게 끊어치는 기술인데 체력이 많이 소모된 상태에서 상대의 리듬을 빼앗을 때 주로 사용하고 엔드라인 근처로 오는 셔틀콕을
하프 스매시하고 풀 스매시 찬스를 잡기 위해 사용합니다. 스매시는 상대의 몸을 겨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셔틀콕이 네트 가까이 높이 떠오른 경우가 가장 스매시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동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스매싱이 강하게 오면 나도 세게 쳐올려겠다. 그래서 힘이 많이 들어가 계신데 네. 힘을 빼시고 스매싱 오는 속도에 맞춰서 정확히 갖다 대시기만 하면 코스만 정확히 잡아주면 그 공은 정확히 넘어가게 되거든요. 아. 저희 같은 경우도 스매싱을 몸쪽으로 많이 때리거든요. 네. 몸쪽으로 많이 때리는데 그런 볼이 왔을 때는 세게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트에서 안 뜨게 그게 보내는 게 그렇게 보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대의 강력한 스매시에 대한 리턴은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당황하지 말고 갖다 맞추듯이 리턴하여 네트를 살짝 넘기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네트에 너무 가깝게 떨어뜨리기보다는 약간 길게 가도록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네트 가까이 하는 것보다 엔드라인에 떨어뜨린다는 기분으로 상대방 머리 위로 멀리 쳐올리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매싱을 때리면 10개 중에 7, 8개 정도는 백으로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자기 준비 자세에서 라켓을 내렸을 때 오른쪽으로 칠 수 있는 범위보다 네. 왼쪽으로 백핸드로 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비 연습을 하실 때 백핸드로 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수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비에 있어 중요한 점은 백핸드가 리시브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라켓을 쥔 손을 기준으로 적어도 몸의 폭만큼은 백핸드 수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백핸드 리시브는 꼭 익혀야 할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번에 배워볼 기술은요. 네. 드롭샷인데요. 네. 드롭샷은 클리어나 스매싱이나 똑같은 스윙에서 나오는데 네. 이제 드롭샷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서 스피드를 멈춰주는 거죠. 아. 스매싱 스윙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스윙을 해주는 건데 드롭샷은 하는 중간에 공이 맞는 순간에 스피드를 줄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스매싱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의 허를 찔러서 네트 앞에 짧고 빠르게 보내는 기술이죠. 드롭샷은 셔틀콕을 임팩트하는 순간 가볍게 끊어쳐서 네트 앞에 살짝 떨어뜨리는 기술인데 주로 단식에서 많이 사용하고 복식에서는 찬스를 잡기 위한 1차적인 공격으로 사용합니다. 드롭샷의 스윙 동작은 클리어, 스매시와 동일한 오버헤드 스트로크의 일종으로 거의 같은 움직임에서 이루어지는데 드롭샷은 임팩트 순간 속도를 줄여 짧게 끊어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식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상대를 좌우로 많이 움직이게 해서 그래서 단식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술인데 복식 선수들도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스매싱이 세다고 해도요. 준비된 상태에서는 상대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스매싱을 쉽게 쳐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드롭샷과 스매싱을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격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클리어와 스매시, 드롭샷은 임팩트 순간의 차이에 따라 구분이 되므로 이 세 가지 스트로크를 거의 같은 동작으로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혼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동작을 위해서는 임팩트 순간 손목의 각도와 스피드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헤어핀 기술이 있습니다. 네. 헤어핀은 네트 앞에서 상대 코트 전위에 정확히 떨어뜨리는 걸 헤어핀이라고 하는데요. 네. 헤어핀 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은 헤어핀은 그냥 자기가 들어가는 몸 스피드가 있으니까 그냥 쭉 팔을 편 상태에서
펜싱 칼 찌르는 거 아시죠? 그냥 예, 이렇게 하는. 예. 예. 펜싱 그냥 칼 찌르듯이 그냥 팔을 쭉 뻗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요. 네. 헤어핀 할 때 이걸 드세요. 라켓을. 아, 네. 네트를 넘기기 위해서 이걸 드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헤어핀 같은 경우에는 네트 앞에서 이루어지는 플레이는 섬세하거든요. 네. 섬세한데 라켓을 들게 되면 공은 많이 뜨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몸 들어가는 스피드가 있으니까 그냥 쭉 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라켓의 이제 면으로 이제 각도를 조정해 주시는 거죠. 네. 네트하고 가깝게 되면 면을 평평하게 해주는 거고, 네. 그리고 네트하고 멀게 되면 면을 좀 뉘어주는 거죠. 그래서 공이 튕겨져 나가서 멀리 갈 수 있도록. 헤어핀은 네트 바로 앞에 떨어뜨리는 아주 섬세하고 감각적인 스트로크 기술입니다. 셔틀콕을 네트 위로 아슬아슬하게 넘겨 상대 선수를 최대한 앞으로 오게 하면 다음 공격을 쉽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핀의 방법은 오른발을 내딛는 동시에 라켓 면이 바닥을 보도록 하고 라켓을 밀듯이 스트로크합니다. 백핸드 헤어핀도 같은 방법으로 구사하면 되는데 배드민턴 경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네트 플레이에서 헤어핀은 아주 효과적이고 중요한 기술입니다. 셔틀콕의 코르크 부분을 순간적으로 끊어쳐 스핀을 걸어주는 스핀 헤어핀은 셔틀콕을 불규칙하게 움직이게 해서 상대의 리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며 일반 헤어핀에 비해 결정타로 구사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크로스 헤어핀은 상대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 재빠르게 반대쪽으로 보내는 스트로크인데요. 포핸드 크로스 헤어핀은 오른쪽으로 반원을 그리듯 스윙을 하다가 손목을 감아쳐서 왼쪽으로 보내는 기술입니다. 백핸드 크로스 헤어핀은 왼쪽으로 반원을 그리듯 스윙을 하다가 임팩트 순간 손목을 젖히며 오른쪽으로 셔틀콕을 보내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푸쉬라는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푸쉬는 단식 경기보다는 복식 경기에서 자주 나오고 많이 쓰이는 기술인데요. 네. 푸쉬는 상대의 허리 아래쪽으로 공격을 하는 기술을 푸쉬라고 합니다. 네. 네트 푸쉬를 할 때는 네트 위에서 항시 라켓이 네트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트 위에서 푸쉬 동작을 들어갈 때는 짧고 빠르게 들어가시고 최대한 자기 몸과 가깝게 공이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고 자기 어깨 넓이만큼 거기서 푸싱이 들어갈 수 있게 또 가장 중요한 건 푸싱을 때린 다음에 라켓이 내려가면 안 되고 맞는 순간에 손목이 들어가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손목이 안 들어가게 되면 밀어치게 된단 말이에요. 밀어치게 되면 공이 쭉 뻗어나가겠죠. 푸쉬는 원스텝 점프 후 오른발 착지와 동시에 스트로크 하는데 이때 오른발은 셔틀콕의 방향을 향해야 하고 또한 임팩트 순간 손목 힘을 이용해 짧고 강하게 끊어쳐 결정하는 기술입니다. 백핸드 푸쉬는 포핸드와 마찬가지로 스윙하며 임팩트 순간 손목뿐만 아니라 팔꿈치부터 앞팔 전체를 이용한 짧고 강한 스윙을 해야 합니다. 이 드라이브 기술도 단식보다는 복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거든요. 네. 이 드라이브는 네트와 비스듬히 공을 보내는 기술인데 상대의 어깨 쪽으로 보내는 기술이거든요. 드라이브는 최대한 상대의 왼쪽, 준비 않고 있는 쪽, 네.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드라이브를 쳐가지고 공을 끝내기보다는 드라이브를 정확히 쳐서 상대가 실수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상대가 리턴을 해서 우리가 공격을 해서 끝낼 수 있게 드라이브도 푸싱과 마찬가지로 스윙이 짧고 간결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상대가 드라이브를 쳤을 때 같이 드라이브를 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볼 스피드가 있는데 볼 스피드가
빨리 온단 말이에요. 빨리 오는데 내 스윙이 커버리게 되면 공은 멀리 뻗어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볼 스피드와 마찬가지로 짧게 해주시는 거예요. 짧게. 그 다음 볼 준비를 빨리 해주시는 거죠. 내가 볼을 빨리 치게 되면 상대가 그 볼을 치게 되면 그 볼은 더 빨리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라이브는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준비 자세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드라이브는 셔틀콕을 보다 강하고 네트 위를 직선으로 살아 움직이는 듯 치는 것이 중요하므로 셔틀콕이 몸쪽으로 오기를 기다렸다가 치기보다는 앞쪽에서 한 박자 빠르게 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핸드 드라이브는 상체를 오른쪽으로 틀며 백스윙을 한 후 임팩트 순간 팔을 곧게 펴면서 손목을 이용해 강하게 타고 합니다. 이때 임팩트 지점은 측면 전방에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백핸드 드라이브는 오른발을 내딛으면서 백스윙할 때 팔꿈치는 어깨 높이 정도로 올리고 왼발 뒤꿈치를 자연스럽게 들어서 틀어준 후 포핸드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임팩트 해줍니다. 특히 드라이브에서는 포핸드와 백핸드의 전환을 민첩하게 해야 하는데 상대로부터 오는 반구가 빠른 데다가 드라이브가 좌우로 마구 들어오기 때문에 포핸드와 백핸드의 전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습을 통해 꼭 익혀야 할 중요한 기술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물어보면 야, 왕도는 없다. 다른 법은 없다. 꾸준히 해라. 꾸준히 열심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꾸준히 열심히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제는 되게 안 됐어요. 뭐 스매싱이 오는 걸 대각으로 처리하는 게 잘한 선수도 보는 거예요. 잘한 선수 보면 아, 이렇게 치면 되는구나 하고 저도 이제 해보면 안 돼요. 아, 나는 왜 안 될까. 짜증도 나고 그러죠. 근데 하루 이틀 하다가 뭐 일주일 지났는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돼요. 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뭐 이런 쪽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하다 보니까 기술이 습득이 되더라고요. 많이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 거기에 이제 실력 향상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하태범 선수 덕분에 이 배드민턴에 대해서 새롭게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이 배드민턴 어떻게 보셨나요? 배드민턴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민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흥미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배드민턴. 일주일에 세 번씩 하루에 30분간 저도 함께 여러분도 함께 모두 다 이 배드민턴의 전도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함께 외쳐볼까요? 네. I love 배드민턴.